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셀트리온의 가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근거를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동안 이 35만 원, 그리고 거의 40만 원 돈입니다. 40만 원 돈을 두번 정도 찍고, 20만 원대도 두번 정도 찍고, 주식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엄청난 다양한 감정 있잖아요. 왜 차갑고 뜨겁고 슬프다가도 우울하다가도 또 엄청 기분이 좋아서 막 엄청 흥분되는 그런 감정을 여러 가지 느끼게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0만 원까지 무난하게 간다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증권사에서 결과적으로는 20만 원 근처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에서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200에서 무너지면서 이 강한 음봉, 여기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모습입니다. 25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 고점으로 요렇게 고점으로 고점을 긋는 요 부채살 원리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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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이제 부채살 원리라고 해서 요 라인을 깨지 않고 여기서 횡보를 해서 여기를 뚫게 되면 다전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잘 보기는 힘든 차트인데 눈에 잘 띄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론상 가능성이 있는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3, 4일간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공포심을 많이 심어줬죠. 바이오로직스처럼 정지나 상폐 얘기 나올 거다, 회계 문제가 오류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공포심을 심어준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그전에도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오면서 개인 물량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쌍끌이 매수해서 사실은 흐름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오는 뉴스 같은 거는 사실 잘안 봐요. 이제 장중에 뉴스 속보라고 뜨는 것들이 이제 사람의 심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판단을 잘 하고 있다가도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흔들려서 순간적으로 비중을 줄인다거나 확 담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장중의 뉴스는 그냥 자극적인 일반 뉴스들 위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꾸준히 20% 이상 됐었지만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모습. 대차장고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주황색의 대차장고 자체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바닥에 있지만 외국인들이 아예 상환을 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차장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그 악성 매물들이 대체로 좀 소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9%를 가지고 있고요. 시총으로는 코스피의 3위, 27조 시총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들 스스로 어떤 판단이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차트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제 펀더멘탈과 대내외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램시마 외에, 이제 제 손님들은 다 램시마밖에 모르세요. 이제 램시마 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 회사의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생명공학 기술과 동물세포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자가 면역 질환,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개발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 판매 허가, 임상 개발하고 있습니다. 79개국에서 램시마가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증가를 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판관비와 매출 원가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일부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MC만은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다. 공장도 추가로 증상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램시마 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총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램시마 1번, 허주마, 트룩시마, 그다음에 램시마 SC, 케미컬 약품. 케미컬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의약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꾸준히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램시마 외에도 요네 가지를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이 낮아요.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55%,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알짜배기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번 램시마입니다. 램시마는 이 오리지널 약인 레미케이드를 똑같이 베껴서 램시마라는 이름으로 자가 면역 질환 네, 그 목적으로 개발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 FDA 승인, 그다음에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승인을 받았고요. 이 MFDS는 우리나라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 아주 유명한 제약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레미케이드 시장 자체는, 요 시장 자체는 7조짜리 시장이고요. 이제 7조짜리 시장에 램시마가 끼어든 겁니다. 램시마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참고로 요 휴미라라는 관절염 치료제는 전 세계 1등 의약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휴미라. 그래서 이 에비브사의 18조죠. 이제 레미케이드는 7조. 이 램시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7조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14년 후에 처음으로 판매 개시가 돼서 유럽을 시작으로 1%였던 게 10%, 그다음에 30%, 현재로서는 54%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유럽 기준으로 점유율이긴 하지만 일단 이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자가 면역 치료제를 복제한 바이오 시밀러이다. 그래서 요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레미케이드는 관절염, 척추염, 대장염,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램시마가 점유율을 이렇게 높였던 이유는 오리지널 약보다 가격이 30, 40%가량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많이 팔릴만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램시마가 거의 이제 오리지널 약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처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좀덜 체감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보라색의 트룩시마입니다. 기울기 자체가 램시마보다 훨씬 가파르죠. 예, 두 번째 혈액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앞에 본그 보라색 그래프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유럽에서도 작년 2월부터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2018년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11월에. 왜냐하면, 오리지널 약인, 이것도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이 12월 18일로, 올해 12월 18일로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12월부터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성과가 매우 좋았고요. 점유율도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오래된 기사고요. 경쟁사인 산도즈가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지만 예상외로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제 최근 뉴스입니다. 성과도 기대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밀러 처음으로 FDA 판매를 허가를 했고요. 요 경쟁자였던 산도즈가 최종 심사에서 요 바이오 시밀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에 바이오 시밀러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 바이오 시밀러 중에 이 시장을 선점하는 역할을 셀트리온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화이자 제약이 내년 하반기 목표로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선점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시판될 경우에는 유럽 대비 두배 이상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셀트리온의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는 허주마입니다. 허셉틴이라는 유방암 치료제의 바이오 시밀러고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됐고요. 유럽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심사가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19년, 하반기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허주마가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로서 트리플 라인을 달성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전 세계 각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FDA가 승인한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16개 중에 3개가 셀트리온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세계적인 바이오 업계의 삼성전자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아주 주가가 빠지더라도 언젠가 오를 것 같다는 희망을 아주 팍팍 심어주는 그런 종목이 아닐 수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램시마 있으십니다. 이 바이오 베터라고 해서 사실 램시마가 요 레미케이드의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이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데 이 복제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베러죠, 베러. 그래서 램시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이제 레미케이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요 링겔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2, 3시간. 링겔로 바늘을 꽂아야 되는 정맥주사 형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은 요 주사형인 엔브렐이나 휴미라를 동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주사형. 그러니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를 처음에 처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은 엔브렐이나 휴미라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램시마 SC입니다. SC. 그래서 피하 주사형으로 개발이 된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주사 형태인 거예요. 그럼 장점이 뭐냐? 여기서 굳이 갈아타지 않고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바로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2, 3시간짜리 링겔를 맞고요. 집에 와서는 1, 2분짜리 램시마 SC로 또 추가적으로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투여 시 램시마 SC로 치료하는 사례도 정착 가능성이 높다. 엄청나게 편리한 거죠. 유럽 시장에서 처방 데이터를 축적하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되고 성장 모멘텀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엄청나게 사실 뭐 좋게 써놨어요.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회사가 많고 결론적으로 램시마 SC로 허가로 램시마군이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현재 7조에서 36조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제가 설명이 좀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 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의 주요 사업인 네 가지 영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약품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근데 의약품이 오리지널 약이 만료가 될 시점에서 다 필연적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유사한 성장을 바이오 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의 램시마인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 보험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약값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복제약을 쓰지 않고 오리지널 약을 쓰는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었는데 최근에 의약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약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트룩시마의 미국 시장 선점 아까 한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에 안착을 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는 기대가 된다. 램시마 SC는 말씀을 드렸고요. 램시마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다음에 공장 증설도 호재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2019년, 2019년 현재 진행형. 이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보시면 원래는 이 램시마로 단순화됐던 이 구조가 점차적으로 사이즈도 커질, 캐파도 커질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020년 이후에 성장성도 확보된 상태다. 지금 주가 20만 원은 정말 저렴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계적인 제약 회사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점차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셀트리온은 좀 부침이 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바닥권에 있다. 다른 유명한 의화이자도 있네요. 네. 노바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대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도 바닥권에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매출액은 2018년부터 증가할 예정이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내 램시마가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는가. 이 오리지널 약이 파란색인데, 오리지널 약은 점차 떨어지고, 램시마는 점차 늘어나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점차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내용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20만 원대 주가가 워낙 사실 흔드는 것도 심하고 공매도도 심하고 관심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이제 캔들이 길죠. 그래서 단타치기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물리면은 그냥 들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단계 낮아진 레벨,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레벨 수준에서는 베팅할 만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뭐 나눠서 한세 번에 나눠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이 멀지 않았는데요.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셔가지고 2019년에도 저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